임만성 처장님을 모시고 좋은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10X카이스를 한다는 사업을 신청철 총회장님 때 우리가 제안한 바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여기 최소한 나와 있는 이 빨간 글씨들이 카이스에 와서 우리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했던 나라들입니다. 이미 캐나는 이미 실제화 되었고 이집트 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를 정부 차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이집트 사업은 구체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2의 카이스, 국제 카이스 사업이 이집트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들이 여기 나오는 데를 이디오피아나 콜롬비아나 카자흐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이나 우즈벡이나 멕시코 또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고민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물론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우리에게 요청한 나라들만 해도 10개가 넘는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외국인 교수들을 우수한 교수들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또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지에 넣는 사진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그 글로벌 탑을 한 것들 봉준호 감독, 기생충, 또 최근에 오징어 게임, 또 이제 BTS, 한글, 세계 최고로 가장 과학적인 글이라고 인정받은 한글, 또 세계를 최근에 석권하고 있다는 K-Food, 동시에 세계를 석권한 삼성. 이게 전부 탑이잖아요. 글로벌 탑. 그러면 카이스트가 글로벌 탑이 될 수 있는가? 글로벌 탑이 되겠는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탑이 된 것들은요. 베낀 게 아니에요. 우리 것이에요. 우리의 강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서양의 밸류와 잘 접합하라고 아니면 서양에게 잘 알려서 우리의 것으로 세계를 정복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카이스트가 현재 그야말로 글로벌 탑이 되겠다. 그 전략은 결국은 우리가 가진 강점을 이용해서 카이스트가 가진 것 때문에 수많은 카이스트를 오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생겨야 결국 우리가 카이스트가 글로벌 탑이 된다. 글로벌 탑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가 되면 카이스트는 글로벌 탑. 그야말로 아카데믹 레피테이션. 그리고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나면 그야말로 value of status synchronization이 돼서 그야말로 카이스트가 갖고 있는 그 명성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또 그 구성원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것. 결국은 카이스트가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랑 중에 하나는 카이스트는 그동안의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일합니다. 그 학교가 시작된 지 50년도 안 돼서 나라가 그야말로 선진국으로 수준국에서 선진국으로 돌아가는데 아주 크리티컬한 역할을 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이고 강점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전 세계가 그것을 배우고 공유하고 또 그것을 배우고 싶고 해서 오고 싶고 그런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동시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난제를 푸는 그런 학교로 인식을 받을 수 있을까? 동시에 이제 그런 글로벌 가치 창출을 통해서 유니콘 기업들도 많이 만들고 우리가 그런 가진 경험을 세계와 공유해서 세계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학교.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 아시아, 뭐 아프리카와 그런 리딩한 학교들과 아주 동등하게 또는 리딩하는 파트너십을 갖는 학교. 그래서 한국의 자랑이 되는 학교. 이거 역시 그 미국 사람의 한 얘기입니다. 다음 세상의 주류는 한국이다. 우리 총장이 항상 하신 말씀인데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은 탑10인데 한국의 정치와 교육만 탑10에 못 들어갔습니다. 카이스트가 글로벌 탑10을 넘어서 그야말로 글로벌 리딩 탑스쿨로 될 수 있을까? 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또 우리가 많은 기여를 하게 되면 그런 날이 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